네,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미국 탐험을 한번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미네소타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네소타주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그 코엔 형제라고 혹시 여러분 영화 감독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코엔 형제 작품 중에 파고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게 미네소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굉장히 명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고입니다. 예. 좀 이따 또 소개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네소타주를 한번 탐험을 떠나보겠는데요.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은 대환영입니다. 예. 보시면 여러분, 미네소타는요, 이 자연 경관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 호수가 1만 개가 넘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그 뭐라 그럴까? 자연 호반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다코타 인디언들이 300년 전 이 땅에 처음 정착할 때 미니소타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하늘이 물들인 물의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만큼 호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미네소타의 지리적 위치를 조금 지도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다음 넘어가면 보야저 국립공원이라고, 여러 오로라 같은 게 역시 북쪽에 가까워서 이 오로라 같은 걸 볼 수 있나 봅니다. 북쪽에. 참 자연이 진짜 아름다운 거니까, 아까 전에 이거 몰 오브 아메리카 말씀드렸죠. 정말 딱 보면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미국 뭐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여기 보면 이런 거 예전에는 인디언이 살던 그런 구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발원지라는 게 나와 있고 미시시피 강에, 그리고 멕시코만으로 흘러들어간다. 2,552마일을 휘돌아서 뭐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야, 참 장대하죠, 장대해요. 장대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 이쪽이 미네아폴리스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네소타의 우리 역사와 문화 같은 걸 좀 한번 볼까요? 정치적 성향 뭐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자.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잠시만요. 여기에 문장은 이렇게 보면 밭을 갈고 있고 농부가 여기 지금 인디언들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인디언들이 많았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 북부. 자, 중요한 것만 볼까요, 한번? 보시면 미네소타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지평선이다. 지평선이 왜 보이지 않는다 그럴까요? 그렇게 넓은데. 왜냐하면 눈이 자꾸 많이 오니까. 흐린 날에 대지에 눈이 쌓이면 하늘과 땅은 하나의 색으로 덮이고 모두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와, 몽환적인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에단 코엔이 아까 전에 얘기한 파고를 감독한 감독 중 한 분이시죠? 네, 영화 파고. 미국 중북부에 주고요. 면적은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크대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인구는 55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얼마나 낮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경계는 아까 전에 알아봤고요. 다음에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 본토의 주쟁에서 가장 북쪽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미네소타를 현지인들이 읽을 때는 미네소다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주민들은 가끔 미니소다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가장 번화한 지역은 트윈시티라고 해서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폴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세인트 폴은 주도이고, 여기 보시면 주의 도시, 대표 도시 세인트 폴이고, 최대 도시는 미네아폴리스, 광역권 도시는 이렇게 미네아폴리스 세인트 폴, 이게 트윈 시티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많이 모여 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서부 지역에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도시권이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곳은 미네소타주는 미네아폴리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인구가 집중돼 있고, 나머지는 산림 같은 게 많아서 굉장히 뜨문뜨문 있는 것 같습니다. 인종별 인구 구성은요, 미네소타에서 백인들이 거의 90%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미네소타 백인 가운데서도 북유럽계 이민자들, 그러니까 뭐 덴마크, 뭐 노르웨이, 스웨덴 뭐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 북유럽, 유럽에서도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추운 데 살고 있죠. 재밌죠. 그 다음에 또 중국계 미국인들과 베트남계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아시안 계통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2000년대 초반 미네소타 지역에 잠시 거주한 어느 한국 여대생이 어떤 할머니한테 동양인 처녀는 처음 보았다라고 말하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동양 계통이, 그죠? 그렇다고 하고요. 주요 민족별 구성도 뭐 스웨덴, 노르웨이 등 노르딕 국가가 많다. 스칸디나비아 계통이 많다. 그런데 미네소타를 연고로 하는 NFL, 그러니까 미식축구죠? 팀이 미네소타 바이킹스라고 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사람들은, 이 미네소타주 사람들은 일반적인 미국인들과 달리 약간 내성적이고 점잖다, 그런 이미지 갖고 있대요. 그리고 종교는요, 역시 북유럽 계통답게 개신교 계통이 주류인데, 그중에서 루터파 교회. 그런데 개신교는 또 여러 파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쪼개져 있으니까 단일 종교는 가톨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개신교다. 아니, 개신교가 합치면 제일 개신교 계통이 제일 많은데 쪼개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교육은 교육 수준이 미국 전체에서 최상위권에 있대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상위권 주립대로 평가받는 미네소타 대학교가 유명하다고 하고요. 예,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좋은 취급을 받는 미네소타 대학교 시스템의 플래그십 캠퍼스는 트윈시티 지역에 있으며,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 캠퍼스,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국 북부 지역 최고의 명문 주립대 중 하나이다. 그렇네요. 야, 진짜. 그러니까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다고 하네요. 아시아인 유학생 중에서. 경제는 미국 전체에서도 최상위권에 있는 편이다. 잘 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업률이 3.9%니까 낮은 편이고. 네. 그 다음에 1인당 GDP도 2014년 기준으로 5만 7천 달러니까 높은 편이죠. 네.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중서부에서도 큰 도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뭐 미니애폴리스 말하는 거겠죠? 3M 본사가 여기 있다네요. 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요, 삶의 질 조사에서 2016년입니다. 미네소타가 50개 주에서 2위에 올랐대요. 와, 그러니까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엄청 춥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보여줄게요, 기후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 25센트 동전에 1만 호수의 땅이라고 써있네요. 그쵸? 랜드 오브 1만 레이크스라고 돼있네요. 호수로 유명하고, 야, 5대호 주변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네소타주에는 크고 작은 호수가 유달리 많다고 해서 정말로 1만 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많은 호수 때문에 그 물가, 해안선이 아니라 호환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호수의 그 선, 그쵸? 경계를 이루는 그 선이죠. 호수와 그 무트의 경계를 이루는 선에 합치면, 야, 캘리포니아의 그 해안선보다도 압도할, 그냥 가볍게 압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어쨌든 트윈시티를 관통해서 아이오와로 흘러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의 최북단주이고, 메인주보다도 위도가 높대요. 와.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기후가 특징점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항상 그 눈이 자주 묘사되니까, 예, 기후는 춥고 그냥 추운 정도가 아니라 겨울에는 욕 나올 정도로 춥대요. 평균 기온이 50개 주 중에서 네 번째로 낮으며 겨울에는 본토에서 두 번째로 추운 지역이다. 최대 도시인 미니애폴리스가 1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9.1도니까, 한국의 철원 다 산간 지역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고요. 인터내셔널 폴스라고 하는 데서는 1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5.3도니까, 그리고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30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찍는데요. 개막오원 수준. 와, 진짜 살벌하겠어. 저는 진짜 추운 거 싫어하거든요.
이런 데서 못 살겠네요. 다음에 11월 초 정도에, 초중순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야, 그런데 이때 막 눈보라 같은 것도 많이 치나 봐요. 그래서 얼굴이 면도 칼로 벅벅 긁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춥다고 합니다. 야, 대략 정신이 멍해질 정도의 눈이 오고, 미네소타에서 전해지는 겨울에 추우면 집 냉동실에 들어가서 몸을 녹일 수 있다. 진짜 그렇겠네요. 마이너스 30도면은, 그죠? 냉장고가 마이너스 18도 정도 될 텐데, 그죠? 야, 마이너스 37도면은 진짜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뿌리면은 그냥 공중에서 얼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눈이 오는 이게, 여러분, 케이스가, 스케일이 다르네요. 야, 이거 진짜, 저는 예전에 포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거 보세요. 야, 진짜. 경기장이 눈 때문에 폭삭, 그죠? 지붕이 가라앉을 정도입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야. 계속 눈 몰아치고, 그죠? 뚝, 기운이 뚝 떨어져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 정치는 중서부의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민주당 계통이 많다. 백인들이 많은데 민주당 계통이 많은 건 좀 신기한 일이긴 한데, 그쵸?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중서부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지역 중 하나라고 하네요. 동성 결혼 금지 법안이 부결되었다고 하니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그죠? 이렇게 된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의 도시와 함께 트윈시티죠. 미네아폴리스 쪽, 세인트폴 이전에는 동성애자들에게 친화적인 도시다.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고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점점 이렇게 2016년에는 그거네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저거네요. 이렇게 보면 도시 지역 여기 민주당 타고 공화당으로 좀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네요. 그렇죠, 여러분? 뭐 우리가 가서 투표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추이 정도만 알아보기를 하고요. 기타 이야기거리.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미국 전역, 특히 진보적 성향이 강한 주들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네소타에서도 반대 시위가 트윈시티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야, 그러니까 트윈시티 지역은 진보적인 사회인 사람들이 많군요. 트럼프 반대 시위를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고요. 뭐 역대 주지사 일련 같은 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스포츠는 여러분 아이스하키가 엄청 유명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추운 곳이니까 아마 경기장 같은 것도 많고 하는 사람도 많겠죠? 아무래도. 예. NHL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농구와 미식축구에 비해서 아이스하키가 제일 인기가 있다. 캐나다도 되게 인기가 많죠. 야,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와, 이거 보십시오. 진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많구나. 여러 가지 뭐 경기장이나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뭐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스케이트를 배운대요. 야.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하키팀이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 예. 야, 다음에 뭐 대학 스포츠 이런 것도 있고. 여담, 이거 뭐야? 믿기지 않겠지만 미네소타주에서는 지렁이가 숲을 파괴하는 해충이다. 이거 왜 그러죠? 원래 미네소타에서 자라는 지렁이들은 이미 빙하기에 멸종되었고 이주민들이 정착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가져온 거네요. 아시아나 유럽에서 들여온 종으로 미네소타에서 자라는 식물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친다고 하네. 이상하네요. 와, 외래종이? 그런가 보죠? 신기하다. 지렁이는 대부분, 그쵸? 굉장히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생물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지금 천박신세군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는 여름, 겨울, 공사로 나눠진다고 할 정도로 공사가 많대요. 왜 그러냐? 트윈시티 쪽을 비롯한 중소도시들은 공사를 한다. 아, 여러분, 도로 포장 같은 것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막 함몰되고 막 그런가 보죠. 눈이 잘 녹지 않고. 아, 그렇군요. 염화칼슘을 보면 겨울마다 염화칼슘을 펑펑 쏟아내는 도로 옆에 콘크리트 하수구나 사이드 블럭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멸종해도 만져보면 퍼석퍼석하다. 염화칼슘이 또 뭔가 쓸 기반 시설들을 굉장히 파괴하나 봅니다. 예, 아이고, 진짜. 어쨌든 만약에 이 미네소타가 그래도 잘 살기에 망정이지 못 살면은 이거 다 방치해두고 그러면 진짜 되게 보기 흉할 텐데, 그쵸? 그래도 다행이네요. 대중매체에서는 되게 추운 것으로 나와 있죠. 뭐 깡촌 취급받는 좀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코엔 형제의 파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추천 영화입니다. 전설의 미드 맥가이버의 고향이 미네소타래요. 저기 맥가이버 아세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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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시절 회정신 맞아. 낚시, 플라이 낚시하고 뭐 이런, 플라이 낚시가 아니었나?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것, 뭐 이런 거 맞아요. 본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인사이드 아웃. 이거는 저건가? 애니메이션 아닌가? 잘 모르겠네. 리플레이스먼츠. 데이브 윈필드. 좀 알지, 밥 딜러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브록 레스너는 또 유명한 저거죠. 프로레슬링 선수고. 그 다음에, 위노나 라이더도 여기 출신이구나. 야, 요즘에 뭐 기묘한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위도나 라이더 진짜 가위손에서, 가위손 맞죠? 엄청 진짜 엄청 청순한 미녀로 진짜 최고의 주가를 올렸었는데, 그죠? 제시카 랭. 생각보다 뭐 굉장히 코엔 형제가, 아, 코엔 형제 미네소타 출신이구나. 다음에 스코 피츠제럴드. 여러분, 미래한 개츠비의 작가가 여기 출신이었네요. 전 뉴욕인 줄 알고 있었는데. 와, 재밌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은 미네소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로 한번 떠나보기도 합시다, 여러분.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